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 일정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사용하면 됩니다.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. 과거에는 휴직 제도를 이용해 한 달 단위로 휴직을 하곤 했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휴가 제도가 시행된 거죠. 1년에 최대 20일의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10일을 더 연장해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휴가 사용을 반려한다면 근무 시간을 조정해주거나 탄력 근무를 시행해야 합니다.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어떻게 신청하냐고요? 회사 내규에 따라 돌봄 대상 가족의 생년월일,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휴가를 신청하고 별도 양식이 없다면 휴직이나 휴가 신청서를 활용해도 됩니다. 손자, 손녀를 둔 할아버지, 할머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고 하잖아요.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다 함께 돌봄센터도 있습니다. 지자체가 마을의 인적, 물적 자원을 이용해 운영하는 만큼 지역별로 규모나 프로그램이 조금씩은 다른데요. 아동의 안전한 보호,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 제공 등 학교나 야간,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요. 전국에 450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. 또 만 3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1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있는데요.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. 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었고요. 서비스 요금 지원 비율도 각각 5%씩 증가했습니다.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.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은 안 되니까요. 이 점 유의해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.